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 은사? 아, 잘 보냈습니다. 뭐 했니? 아, 여자친구랑 놀았죠. 앉아있어? 아니, 술 안 먹어요. 술 안 먹어? 네. 선물 줬어? 아니요. 안 줬어? 네. 어, 싼 남자네. 아, 저희는 물질적인 걸 추구하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연말 딱 끝나가지고 또 첫 차량이다, 그치? 네. 첫 차량인데, 오늘 컬러가 블루 컬러야, 또. 근데 쿠조나 ATS가 아닌 오늘은 제 인기차 수입산 고급 하이브리드 버전 17년식의 극가성비로 탈 수 있는 오늘 준비한 차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7년식 모델 체인지 된 녀석이거든요. 1,000만 원 딱 최종반대면 인도가 가능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죠? 크리스마스 좀 연휴가 3일 동안 저도 좀 즐겁게 좀 보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연휴가 끝난 첫 번째 픽 모델은요, 우리 어코드 하이브리드. 전 세계에서 사실 뭐 렉서스 하이브리드 좋긴 하지만요, 본급 대비해서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약 한 6,700만 원 이상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얘는요 컬러가 지금 블루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때요? 더 저렴이에요. 그래서 약 800만 원 정도가량 저렴한 오늘 17년식 버전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17년 5월 등록, 주행거리 13만 8,000km입니다. 오일류에서는 누유 전혀 없고요. 사고 이력에는 왼쪽에 교환 세 곳, 휀다 도어두고 뒤쪽 휀다는 판금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이 정확한 등급, 혼다의 어코드 2.0 하이브리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교환 부위 감안해서요, 1,000만 원 중반, 좀 아래쪽에 준비했습니다. 지금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준비사 17년식 하이브리드 ES가 요즘 얼마에 판매된 줄 알아? 요 정도 연식 키로수?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넘거든. 17년식 기준이면 모델이 바뀌었단 말이야. ES도. 근데 얘도 지금 17년식이기 때문에 모델이 좀 바뀌었고 거의 2천 예언컨대 한 2,300 정도 되는 것 같아. 2,300.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약 1,000만 원 정도까지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고. 얘는 어떤 식으로 놓고 봐야 되냐면 진짜 그냥 극가성비로 한번 가보자. 왜냐면 연식이 17년식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일단 1,450만 원에 사실 혼다의 어코드는 우리나라의 그냥 그랜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진짜 얘도 거의 판매량 기록을 보여주는 기네스북까지 갖고 있는 진짜 많이 팔린 모델이고 연비는 기본 16km 이상 뽑아주는 차고 실내 옵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메모리 시트서부터 옵션 빠지는 거 없이 또 꽉 차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극가성비 하이브리드다 좀 생각이 드는 오늘 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코드 지금부터 전면부 먼저 들어가 보면요, 이제 17년식이기 때문에 모델 체인지가 좀 됐죠. 그래서 과거에 뭐 6세대 이렇게 뭐 7세대 버전들도 인기는 좋았긴 하지만 뭐든지 중고차는 모델 체인지 된 게 좀 너무 좀 느낌은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아래쪽에 양쪽에 이렇게 LED 헤드램프죠. 전방 센서 다 올라가져 있고요. 캐딜락의 블루, 그리고 푸조의 블루, 어코드의 블루. 어떤 거 같니 진수야? 블루 컬러. 제가 느껴버렸어. 뭐? 이게 만약 BMW 520D 이 색깔이었다? 그럼 인기 좋아요. 괜찮아, 그치? 근데 색깔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 일본차 이럴 수 있는데, 차가 진짜 명차거든요, 이게. 알아? 아, 유명하죠, 어코드는. 아, 그래? 네. 아는구나? 잘 몰라가지고, 그치. 혼다 어코드 유명한. 그래서 얘가 그냥 요즘 뭐 고급 세단 찾으셨던 분들, 하이브리드 지금 뭐 그랜저 어떻습니까? 가격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일본차의 하이브리드는 우리나라보다 사실 좀 더 역사도 길고 오랜 기간 동안 또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이 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잘 고장 나지도 않고요, 내구성 좋고 승차감 좋고 앞쪽에 휠 타이어 잔연액이 약 50% 이상 남아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하네요. 위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는 이제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그쪽에 이제 뭐 메모리부터 이제 옵션도 꽤 많이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 연비 볼까? 뭐야? 19km야? 내가 잘못 봤구나. 이게 재패니스 테크놀로지. 재패니스. 내가 아니 인터넷에서 거의 하이브리드 연비 쳐봐가지고 보니까 16, 17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얘 19는 이 지금 이거 아마 9세대 버전일 때 얘는 9세대는 19, 20까지 나오네. 와, 깜짝 놀랐다. 열선 시트. 2열 엉따를 찾으시는 분들이 그치.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치. 이것도 진짜 구매 포인트 중에 또 하나야. 2열 엉따 없으면 전 못 써요. 왜요? 그러니까 뭐,
제가 뒷좌석에 이제 가족이 있어서 뭐 누굴 모십니다. 아, 혹은 우리 자녀들 지금 겨울에 지금 엉덩이 되게 중요한 엉덩이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열 엉따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어우, 앞쪽, 뒤쪽 타이어 자녀랑 너무 좋아요. 예. 자녀랑 너무 좋고, 이제 후면부로 오면 사실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디자인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ES가 워낙 인기가 좋긴 하지만요. 뭐 사실 거의 같은 나라? 그리고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차는요. 왜냐면 혼다 어쿠드는 또 너무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고, 연비를 한번 다시 보니 또 깜짝 놀랐네요. 거의 이제 공인연비 20km 거의 수준으로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즘 뭐 유가도 많이 싸졌잖아요. 기름값 요즘 얼마 하더라? 1,400원? 막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1,530원이요. 아, 1,530원? 그래서 지금 사실 유가도 많이 내려간 수준인데, 연비까지 20km 나와주면요. 여러분들 이 차 사시잖아요? 주유소를 그냥 안 가도 되죠. 예, 네, 한번 가고, 한번 주유 만땅 넣고, 잠깐만. 지금 12월에 넣었으니까 한 2월 달쯤에 주유 한번 넣으면 돼요. 그 정도로 연비가 잘 나와준단 말이에요. 만땅 넣으면 제가 봤을 때 주행 가는 거랑 1000km 찍힐 거거든요. 그래서 주행 많이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 기름 넣으셔라. 근데 그것도 요즘 기름값 싸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트렁크도 넓습니다. 아직 다. 아, 못 봤나요? 원 모어 타임? 자, 트럭 공간 상태는 이제 뭐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다 일단 배터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는 좀 작은데요. 이제 일본 차들은 그래도 좀 그렇게 협소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공간을 잘 뺀 느낌입니다. 디자인 좋은 17년식 오늘 진짜 1,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극가성비 보셨던 분들 연비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관 컬러 이 블루 색상은 저는 뭐 사실 호불호가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큰 이야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뭐 좋아하시면 구매하실 수도 있는 거고,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 다른 차 보시는 걸로.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늘 항상 하이브리드 찍을 때마다 실내에 들어오면 좀 좋은 게 좀 조용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편안함의 기준은 이런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이 시트라든지 이런 승차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하체 소음 나거나 디젤 차량 같은 것도 소음 많이 나면 사실 좀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도어 쪽 윈도우 버튼 있고요. 예, 접이 부분 메모리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1, 2단 올라가져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예,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전방 센서, VDC 기능, 그리고 에코 버튼 이제 위쪽에 있네요. 핸들 보여주시면 또 크루즈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볼륨 버튼,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고요. 자, 위쪽에는 차량의 썬루프도 지원이 되는 모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위쪽에는 또 이제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블랙박스 기능도 올라가져 있네요. 상단 하단으로 이제 그 액정 디스플레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후방 카메라를 트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제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센서도 움직이네요.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공조기 볼륨 버튼들 이렇게 세팅을 하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컨,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다 올라가져 있고, 수납 공간도 좋네.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열선 시트 있고, 이거는 약간 전자 파킹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한다. 근데 이거 느낌 있는데? 오. 이게 감성이긴 해요. 감성이지, 이게. 일본 감성. 느낌 좋은데? 쫙. 이것도 이게 맛이 있다고. 여자들이 어떤 걸 뻑이 가는 거 뭔지 알아? 어떤 건데? 여자들이 대부분 과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운전하는 모습이 막 섹시하다고 많이 나왔잖아. 네. 이렇게 후방으로 주차를 하면서 파킹을 딱 놓고 뻑았어? 가만히 해주는 거야. 아니면 이러지. 미쳤냐 너? 야, 운전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근데 아무튼 느낌 좀 좋습니다. 오, 느껴볼 수 없는 감성인데 요즘. 오, 좋은데? 뭐 전술 기동하는 특공대 같으셨어요. 재밌어. 고다이브리드 하시고 외관 컬러야 뭐 사실 뭐 중요합니까, 그지? 내가 안에서 타고 다니는데 보이지도 않잖아. 맞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금액 1,450만 원입니다. 금액 정말 저렴하고 17년식 여러분들 이런 차량도 다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전액값 탁송으로 가능하고요. 그 밖에는 저희 홈페이지, 저희 매물은 도이치 오토월드 방문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